우리가 한참 이렇게 기운이 약할 때는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개화를 하고 일어나는 중이거든요. 일어나는 중인데 이게 지금 한 시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약했고 이제 국제적인 이 기운에도 약했고 모든 지식에도 약했고 뭐든지 약할 때니까 우리 이때까지는 선천시대에 이때까지는 전부 다 빌고 매달리고 해도 조상도 도왔고 다 도왔는데 지금은 국제사회에 문물이 다 들어왔고 지식이 넘치는 사회예요. 근데 지식을 갖추지도 안 하고 계속 빌고 매달리고 이래갖고 성불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나버렸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질량이 너무 커버렸다. 질량이 커버리면 신이 못 도와줍니다. 신들이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가 어디냐면, 70% 안에 한계예요. 70% 안에. 신들이 활동하면서 앞장을 설수 있는 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 앞장을 서는 거는 70% 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70%에 일어서면, 갖추어지면, 부모가 앞장을 못 선다라는 거죠. 이제 부모가 앞장은 못 서되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서 힘이 돼줘야 된다. 신계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게 신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신이 됩니다. 영혼이 조상신이 되고 대신이 되고 지역 대신이 되고 영혼들이 어떻게 인간으로 살았느냐 따라 가지고 신계에 가면은 그 역할을 하게 돼가 있거든요. 인간 우리 영혼이 신이에요. 지금은 이 육신을 받아 갖고 3차원에 왔으니까 이 지금 육신 안에 갇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전을 해야 되는 때고 진화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을 벗는 순간에 너는 신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들은 그렇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안에는 조상신들이 있고 지역에는 지역 대신이 있고 이 산천에는 산을 관장하는 신이 되고 이는 전부 다 이제 이게 그것도 차원계에서 이제 영혼들을 관장하는 이제 여러 가지의 신들이 또 있죠. 역할신. 이거는 전부 다 영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옥황상제가 될수 있는 거죠. 옥황상제도 영혼신입니다. 뭐 어디서 뚝 떨어진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는 날구신, 저 동네 돌아다니며 얻어먹는 그 구신. 이 날구신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조상신은 어떻게 해야 조상신이 되며 요런 거 구분이 다른 거죠. 동네 돌아다니며 떠돌이 구신 있죠. 떠돌이 구신은 왜 떠돌이 구신이 되냐면 내가 집안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고 동생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고 자식을 위해서도 안 살았고 마을을 위해서도 안 살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안 살았어. 그리고 내 육신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네가 사회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너가 붙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차원계에 임명을 받아서 어떠한 높은 신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사회에 한 일이 없으니까 너는 어디에 소속되는 신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떠돌이구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았는데 우리는 왜 신하고 제일 갇혀온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5만 신이 다 내려서 갖고 있는 나라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신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육신을 버리고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내 영혼이 나지. 육신은 내가 아니에요. 영혼을 담고 있는 놈이지. 육신은 연장으로 서는 것이지,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차원계만 다르게 살 뿐이지, 영혼이 안 죽는 게 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쓸모를 다 쓰고 나면, 나는 죽는 놈이 아니에요. 사라지지를 않는다.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의 질량을 키우고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윤회를 하면서 육신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자신을 모르면 자신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업이 소멸이 안 되는 기라. 내 영혼이 탁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탁해졌기 때문에 영혼을 맑히기 위해서 우리가 윤회하면서 발전하고 내가 행하면서 이걸 소멸을 시켜서 가벼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는 성장하니라고 우리 행을 뭐라고 살았어요? 이제부터 후천시대가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입니다. 이제는 행함으로써 너희들 인생이다. 이래 됩니다. 뇌를 갖추는 시대에서 그래서 전생에도 우리는 뇌를 갖추면서 수행하고 닦고 이 사회에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뇌를 키우다가 죽었죠. 이 생은 뇌를 키우다가 죽는 생이 아니고 마지막 인생이라는 겁니다. 후천시대에 사는 우리는 마지막 인생을 살고 있는데 또 뇌를 갖추고 죽어버리면 되냐? 안 되는 겁니다. 수 없는 윤회를 해가지고 마지막 일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류의 문물이 다 들어오고 지식이 다 들어오고 우리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것이 너 업소멸이 되고 너의 기운이 맑아지고 네가 천상을 갈 수 있고 두 분 다시 육신을 받아갖고 이 땅에 못 오니까 마지막 일생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 홍이 인간 시대. 우리는 지금 홍이 인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홍이 인간은 비굴하게 살아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일생이에요. 사람을 이롭게 함으로써 내 삶도 더 좋아진다. 사람을 이롭게 못하고 내 욕심으로 살면 이제부터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어려워집니다. 가진 걸 다 뺏기게 돼가 있습니다. 여기 다른 거죠. 삶이. 이제는 뭘 얻으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재주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이 에너지를 어떻게 불사르면서 사람을 위해서 널리 이롭게 사느냐. 사람을 위해서 널리 이롭게 살면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힘을 더 줍니다. 사람을 위해서 널리 이롭게 살 사람은 네가 아프지 않게 해줍니다. 내 욕심으로 살면 너를 아프게 안 해주는 건 자연에서 안 해준다라는 얘기죠. 신들이 안 도와준다. 왜?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거꾸로 사는데 힘을 줘서 되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의 일꾼으로 와서 마지막 수행자예요. 마지막 수행자가 이제 이 땅에 힘을 줄 것인데 너를 위해서 사는 자한테는 힘을 줄 수가 없다. 그거는 네가 열심히 하면 너를 위해서 살아진다 이 말이죠. 남을 위해서 사는 때는 내가 힘을 줘야 되고 자연에서 힘을 줘야 되고 이게 신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다. 돼지대가리 놓고 빌머는 주둔 시대에서 돈을 좀 놔놓고 이렇게 갖고 막 꿇어앉아갖고 이러면 좀 주둔 시절에서 이제는 소대가리가 용대가리를 갖다 놔도 안 줍니다. 이게 선천시대하고 후천시대하고 다른 게라. 절간에 가서 빈다고 절대 안 준다. 교회 가서 빈다고 하느님한테 천없이 매달리도 너 거 안 준다 이 말이죠. 변화의 물결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자연을 모르면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법이 있고 법을 모르면 법에 당하듯이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모르면 사람한테 당하는 거 할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세상을 바르게 알고 이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되고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게 홍의 인간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시골에 있어도 내가 갖추어야 돼. 시골에서
이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당신 걸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조금 당신한테 준 이러한 환경으로 나도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 때 더 많은 재물을 당신한테 맡길 겁니다. 지혜도 나올 것이고 신들도 당신들 뒤에 붙을 것이고 인재들도 우리한테 와서 같이 일을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 이 말이죠. 내 욕심을 내는 자한테는 사람이 안 붙습니다. 이때까지 붙여준 사람도 떠난다 이제. 그래서 외로워집니다. 내 욕심을 내지 말고 내 앞에 온 사람, 내 바운다리에 내 주위에 준 환경에 내가 도움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당장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노력을이라도 그렇게 해라. 네가 100일을 노력을 하면 지금 못하고 있을지라도 거기다 힘을 줘서 그 일이 되게 할지니 요렇게 힘을 줍니다. 100일, 석 달 열흘 큰 힘이 내가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은 3년. 우리는 무엇이든지 크게 노력해서 바꾸는 건 3년 만에 바꾸는 겁니다. 기운의 질량을. 어떤 사람 시골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금방 와가지고 금방 하면 될 줄 알아. 아무리 일이 너희들보다 약한 일을 하지만 3년 동안 노력을 안 하고는 시골에서 너희들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골에 올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오냐? 실패한 사람들이 시골로 들어옵니다. 시골에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한테 좀 이상하게 좀 나쁘게 좀 이래 볼지는 모르지만 알 거는 바르게 지금 알게 줘야만 당신들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기농이라고 시골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많이 들어옵니다. 언젠가 이게 시골에 사람 없다고 난리를 냈죠. 그렇게 나와가 아우성을 지겼죠. 나는 산에서 수행하면서 그걸 다 들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고 뭐로 매달리고 이걸 내가 다 들은 사람이 수행하면서. 그래서 시골에 사람이 가게 해준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게 되냐. 도시로 사람을 전부 다 내 자식도 놓으면 전부 다 도시로 보내는 꿈이 있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안 받고 도시를 가다 보니까 지금 이때가 되면 70% 되는 이때가 되면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시골로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서울로 간 사람이 서울에서 시골로 안 들어가고 거기서 버티면 아주 죽상이 되도록 만들어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다 실패하고 가진 것도 10원 또 없이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 대접해주면 안 돼요. 박사라도. 장관이라도 대접해주면 안 된다. 이 말. 대접해주면 니까지 망하게 할 거니까. 법관이라도. 대법원장을 했는데 시골에 들어왔다. 이 사람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다. 저 밑에 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골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서 나는 대법관이었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시골에 들어오려면 정상으로 들어오려면 대법관 했다는 걸 다 숨기고 허름한 모자 쓰고 그냥 일하러 왔어야 돼요. 왜? 실패자는 말이 없다. 고개 들지 마라.